네, 안녕하세요. 오늘 ICH S4 가이드 관련해서 설치류와 비설치류를 이용한 일반 독성 시험과 ICH S4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릴 캐문의 차승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독성 시험을 이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선 독성 시험의 어떤 데피니션을 좀 개략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선은 독성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계에 어떤 시험 물질을 정량적으로 투여하였을 때 이제 실험 동물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 그 독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 시스템에서 시험계라고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 동물, 그다음에 뭐 어류를 이용한 이제 뭐 어류 생태 독성이라고 하면 어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균이나 이런 시험 물질이 적용되는 이제 모든 것들을 시험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시험 물질이라고 해서 뭐 ICH는 보통 의약품을 얘기하고 있지만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기식, 그다음에 뭐 농약이나 일반 화학 물질 같은 것들도 다 시험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독성 시험을 이제 크게 분류해 본다면 일반 독성 시험, 그다음에 특수 독성 시험, 그다음에 기타 독성 시험을 이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단회 투여 독성 시험과 반복 투여 독성 시험. 오늘 이제 뭐 개략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죠. 그다음에 특수 독성 시험에는 뭐 생식 발생 독성 시험이나 유전 독성, 그다음에 발암성, 종양원성, 뭐 항원성, 국소 독성, 또 기타 독성 시험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기타 독성으로 해서는 TK 독성 동태 시험이나 아니면 생체 내 분포 시험 같은 것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 독성 실험을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시험을 디자인하거나 아니면 시험 자체를 진행하는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뭐 실험을 디자인하거나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반 독성 시험 관련해서 이제 의약품과 관련된 가이드를 이제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 그다음에 ICH의 M3R2, 그다음에 ICH S4, 그다음에 EMA의 반복 투여 독성 시험과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개뭐 식약처의 의약품 등의 독성 시험 기준은 좀뭐 군당 동물 마리수를 몇 마리씩 사용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ICH 같은 경우나 뭐 EMA 같은 경우는 뭐 OECD나 식약처와 같이 이렇게 자세한 언급들은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ICH S4가 지금 만선 독성 시험이거든요. 근데 만선 독성 시험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시험군 구성이나 아니면 기타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OECD TG 42 크로닉 톡시티 스터디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디자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독성 시험 중에 우선 단회 투여 독성 시험과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으로 나누는데, 단회 투여 독성 시험은 어큐트 톡시티라고 해서 이제 급성 독성 시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시험 물질을 한번 투여하고 나서 실험 동물에 나타나는 계략적인 독성을 뭐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투여액량이 많다거나 아니면 투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단회 투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이드상에서 24시간 이내에 동물에게 분할 투여를 진행을 해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저희들이 분할 투여를 하게 되면 뭐 4시간 간격으로 분할 투여를 한다거나 6시간 간격으로 분할 투여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투여액량 또는 투여량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은 서브 아큐트, 서브 크로닉, 크로닉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브 아큐트는 보통 2주나 4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 그다음에 서브 크로닉은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 그다음에 크로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ICH S4 가이드라인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ICH S4 가이드라인이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뭐 일반 독성 시험 중 만선 독성 시험에 그 투여 기간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설치류 같은 경우는 아래 기재되어 있듯이 6개월, 그다음에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12개월에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9개월로 협의가 됐다라는 게 이제 ICH S4 가이드라인의 중요 사항이죠. 어찌 보면 되게 짧은 가이드라인인데 이를 바탕으로 이제 6개월과 9개월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성 실험을 이제 나중에 뭐 리뷰하신다거나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할때 설치류 만성 독성 시험은 6개월짜리라서 약 26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으로 저희들이 보통 계획서나 뭐 이런 보고서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39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과 9개월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외 투여 독성 시험의 디자인인데요. 우선 단외 투여 독성 시험에서 저희들이 실험 항목으로는 일반 증상, 뭐 체중 측정, 그다음에 부검 소견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 시에는 부검 소견에서 특이하게 여러 가지 소견들이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이 소견이 어떠한 뭐 조직의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다라는 걸 알고 싶으면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필요시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 항목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단외 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 설치류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략의 치사량이라고 ALD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뭐 식약처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기재가 돼 있었지만 단외 투여 독성 시험의 목적이 설치류의 계략의 치사량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LD50를 구하라고 했었어요. 반수 치사량.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가이드가 개정되면서 계략의 치사량으로 이 부분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동물 복제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은 수의 동물을 뭐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되니 계략의 최소 치사량이 거의 비슷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략의 치사량으로 이제 수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약처 가이드는 최근에 식품 등의 뭐 독성시험법 해가지고는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됐었었어요. 근데 뭐 건기식 같은 식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통적인 단외 투여 독성시험이 아니라 그 OECD에 보면 저희들이 동물 마리수를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뭐 고정 용량법, 독성 등급법, 용량 고조법 뭐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동물 마리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조금은 실험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 실험 같은 경우는 다시 LD50를 또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법만 그러니까 물질마다 한예로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저리 단외 투여 독성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계략의 치사량을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 같은 경우는 가이드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뭐 LD50 컷오프 밸류를 구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설치료 같은 경우는 설치류처럼 계략의 치사량을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물이고 중동물이다 보니까 동물 복지 차원이 설치류보다는 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사망이 일어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설치류 단외 투여 독성 시험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뭐 보고서를 리뷰하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성을 하실 때 각 용량별 시험 물질에 의한 영향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정도로 보고서나 이제 최종적인 보고서에서 기술을 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이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인데요.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이제 디자인에서 이런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한다라고 이제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 투여 경로는 임상 예정 경로, 즉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 뭐 경구로 인체에 투여를 한다면 동일한 임상 예정 경로랑 동일한 경구로 이제 해야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만약 투여 경로를 임상과 다르게 진행을 한다. 그럴 때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라라고 뭐 가이드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측정 항목으로는 저희들이 일반 증상 관찰, 그다음에 필요시 기능 관찰 검사, 그다음에 체중, 사료, 뭐 물 섭취량, 그다음에 안과학적 검사, 그다음에 비설치료 중에서 특이하게 이제 비글이거든요. 보통 비글을 이용해서 많이 할 때 비글에서는 심전도 검사까지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심장의 심박이나 뭐 QT 인터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학적 검사는 뭐 요 일반 검사나 요 침사 검사, 그다음에 혈액학적 검사, 혈액생화학적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리 쪽에서는 부검 소견을 보고 그다음에 각각의 장기 중량, 각각의 장기의 중량의 변화를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검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뭐 가이드에 제시된 여러 장기들을 고정해 가지고 추후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반복 본 실험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TK 실험이라고 해서 전신 노출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약물의 축적성이 있는지 아니면 성별 암수 성별 간의 차이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약물이 노출이 용량에 의존적으로 그 노출이 증가하는지 아니면 용량 비의존적으로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말한 여러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는 산출을 해야 되는 게 무독성량과 표적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물질 자체가 동물에게 얼마만큼의 용량일 때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독성이 나타났다. 뭐 아세트아미노펜 다들 아시겠지만 간독성이 있잖아요. 했었을 때 저희들이 조직병을 했었을 때 뭐 간에서의 괴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추후에 뭐 나중에 보고서를 리뷰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험물 뭐 아세트아미노펜의 표적 장기는 간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노아엘과 타겟 올간을 무조건적으로 가이드 상에서 이제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뭐 MTD나 노엘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이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노아엘을 산출을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이제 사람에게 저희들이 이 해당 용량을 바탕으로 임상 일상이나 이제 임상 일상을 어떠한 용량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외삽을 할지 이제 세이프티 마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2주짜리도 있고 4주짜리도 있고 13주짜리도 있고 만성 독성 시험도 있는데 어떻게 반복 그 투여 기간을 설정하냐라고 본다면 ICH M3R2나 식약처 가이드라인 보시면 어떤 IND나 NDA에 따라서 임상 시험의 기간이 어느 정도일 때 설치료형 비설치 실험의 투여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라라는 그 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 지금 보시고 계시는 표 같은 경우는 IND 관련해서고요. 그 다음에 뒤에 표 같은 경우는 이제 NDA 제출 시에 저희들이 실시해야 되는 설치료나 비설치료에서 실시해야 되는 이제 투여 기간을 뭐 나타낸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표에 맞게끔 이제 디자인하셔서 실험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표를 좀 계략적으로 이제 요약한 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뭐 그 저희들이 케미컬 의약품을 이제 개발을 한다 했었을 때 임상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보통 4주 반복 투여 시험을 완료를 해가지고 IND를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상 3상 전에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이 완료돼서 NDA 제출 전까지는 뭐 만성 독성 시험이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제 루틴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게 물질마다는 또 다 달라요. 그리고 물질마다 다르고 어떤 물질의 성격마다 식약처에서 또 제시하는 조건이 다르거나 규제기관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루틴은 4주, 13주 만성을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디자인할 때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고 반드시 좀 이제 유입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을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와 봤는데요. 우선 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 동물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설치류랑 일반 독성 시험,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경우 설치류 한 종, 뭐 비설치류 한 종을 실시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모든 물질이 설치류, 비설치류 한 종을 이제 하겠지만 뭐 일반 예외적으로 생물학적 제재나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종간의 어떤 생물학적 이용 능력이 뭐 인간과의 유사성을 고려해가지고 그에 맞는 종을 선택해라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설치류, 비설치류 한 종씩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영장류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뭐 설치류, 비설치류를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동물 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항목들이 저희들이 뭐 사람의 PK 프로파일과 그다음에 동물에서 PK 프로파일을 이제 조사를 했었을 때 PK 프로파일이 서로 간에 유사해야지만이 그 동물 실험의 데이터가 사람에서의 어떤 독성을 예측하기에 충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PK 프로파일이 완전히 다른데 그 동물 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유사성을 가장 잘 고려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동물 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설치류 같은 경우는 보통 아시는 바와 같이 레드랑 마우스를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비글견입니다. 근데 만약 비글견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뭐 영장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뭐 피부와 제일 뭐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야죠. 피부 관련 시험은 미니피그를 이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니피그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실질적으로 비글견을 이용해 가지고도 피부에 대한 독성 반복 투여 독성 시험도 저희 기관에서는 실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비글을 이용해서도 실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를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끼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들이 백신에 대한 일반 독성 시험과 그다음에 생식 발생 독성 시험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할 때 저희들이 시험군 구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마리수나 아니면 시험군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이 발생한 데이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이거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사람에서의 안전성을 이제 평가할 수, 안전력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데이터를 충분히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시험군 구성을 이제 저희들이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군 구성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뭐
주요군, 회복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여 기간을 뭐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한다라고 하면 투여 기간이 13주인데 뭐 4주 뒤에 4주 회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를 13주간 한 다음에 4주간 회복을 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냐면 회복 주요 투여 기간 때 나타난 어떠한 변화들이 물질을 끊으니 먹이지 않으니 이게 회복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 플러스 저희들이 뭐 투여 기간 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연 독성이라고 하죠. 나중에 회복 기간 때 갑자기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나타나서 어떤 지연 독성이 관찰될 수 있는가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회복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회복 기간 같은 경우는 뭐 4주 이상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 표 같은 경우는 설치류와 비설치류에 이제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뭐 식약처에 어떤 허가 자료를 제출한다 했었을 때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계략적인 시험군 구성을 이제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 설치류 같은 경우는 대조군 한 군과 시험물질 세 군으로 총 4개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당 암숙학 10마리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군 같은 경우는 모든 투여군에 두지 않고요. 대조군과 고용량군에 암숙학 5마리씩, 군당 암숙학 5마리씩 설정을 해서 한 예로 수컷 같은 경우에는 15마리, 10마리, 10마리, 15마리 뭐 이런 식으로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TK 시험, 그러니까 독성 동태 시험을 진행을 한다 하면 설치류 같은 경우는 그 순환 혈액량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 체혈하는 과정에서 어떤 쇼크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서 이게 독성 평가를 하는데 어떤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독성 동태 투여군을 따로 별도로 설정을 해서 동일하게 독성 시험과 동일하게 13주간 계속 약물을 투여를 하고 거기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정해진 타임 포인트에 체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설치료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대조군 한 군과 시험물질 세 군으로 총 4개 그룹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군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회복군이 아닌 주요군은 군당 암숙학 3마리씩, 그다음에 회복군 같은 경우는 군당 암숙학 2마리씩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동태 투여군은 별도로 설정을 안 하는 이유가 비글경 같은 경우는 전신 순환혈액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설치류 대비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체혈 포인트를 엄청나게 뭐 한 예로 각 1분마다 매 24시간을 체혈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체혈을 하게 되면 충분히 무리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주요군에서 TK 실험을 암수각 3마리죠. 앞에 3마리 동물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체혈을 하고 그걸로 TK 프로파일을 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류 같은 경우는 마리수가 충분해요. 15마리, 뭐 10마리, 10마리, 15마리. 근데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5마리, 3마리, 3마리, 5마리로 하다 보면 마리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그리고 또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개체별 어떤 편차가 큽니다. 데이터 편차가 설치류에 대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 비설치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설치류 대비 마리수가 적어서 조금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투여 경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에서 투여를 진행하는 경로랑 동일한 투여 경로를 해야 되며 만약 투여 경로가 다른 투여 경로로 변경될 시는 거기에 맞는 타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대어라라고 이제 가이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의 예로 저희들이 임상에서 어떤 투여 경로를 해야 되는데 뭐 마우스를 이용하는데 그쪽 투여 부위가 너무나 적어서 그 부위를 투여를 못한다. 그럼 대체 투여 경로를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식으로 뭐 과학적 근거를 들겠지만 지금 뒤에도 기술되어 있지만 그랬었을 때 뭐 저희들이 예비 체열을 해가지고 PK 프로파일에서 큰 차이가 없다. 한 예로 특별한 경우로 이거 투여는 가능한데 한 예로 뭐 척수각 내 투여를 한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체열을 했었을 때 PK 프로파일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뭐 경구 투여를 했었을 때 PK 프로파일이 유사하다면 이렇게 대체 경로로 투여를 했다라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이건 하나의 예라서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투여 경로가 이제 경구 투여겠죠. 그리고 정맥 투여예요. 근데 경구 투여 같은 경우는 설치류 같은 경우는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강제 경구 투여에서 저희들이 존대를 이용해서 투여를 하고 있는데 비글 같은 경우, 비설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존대를 카테터라고 해서 존대처럼 이렇게 투여를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뭐 애완견들도 알약이나 캡슐 같은 걸 먹잖아요. 그래서 비설치료 같은 경우는 캡슐을 이용해서 그 안에 약물을 충진해가지고 투여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보통 이제 뭐 신약 개발을 할 때 설치류 같은 경우에 부형제를 이용해서 파우더를 먹질 못하니까 저희들이 부형제에 이 시험 물질을 녹여서
존대를 이용해서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제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투여 시험 물질이 이 부영제 상태에 부영제에 들어갔었을 때 안정한지 균질한지 그다음에 뭐 유효 성분 함량이 지표 성분 함량이 COA와 시험 물질 성적소랑 동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비설 치료 같은 경우는 캡슐 투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영제를 쓰진 않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캡슐 자체는 그 파우더의 성상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캡슐 제제를 이용하게 되면 조제물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다른 투여 경로라고 해서 지금 저희 기관에서 뭐 실시하고 있는 뭐 투여 경로들을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요. 뭐 피하 투여도 있고 근육 투여, 뭐 그 피넷 투여, 그다음 경피 투여, 그다음에 관절 강내 투여, 뭐 유리 체내 투여, 그다음에 뭐 막막하 투여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요새 이제 뭐 세포 치료제 대두되기 시작한 지 좀 오래됐지만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투여 경로가 되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설치료야 돼도 저희들이 수술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좌심실 근육내 투여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척수강내 투여도 있고 여러 가지 투여 경로는 무한해서 그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여러 투여 경로로 아마 실험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투여 시험 물질이거든요. 조제물이거든요. 그래서 경구 투여랑 경구 투여랑 뭐 여기 기술되어 있지만 피하 투여 같은 경우는 용해 상태에도 투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탁제제도 투여가 가능하겠죠. 근데 정맥내 투여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용해 상태여야 되겠죠. 당연히 어떤 뭐 동물한테 고통을 줄 수도 있을 뿐더러 정맥을 투여하게 되면 이게 순환이 폐로 가기 때문에 폐에서 어떤 일정치 못한 어떤 파티클들이 걸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망이 나타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맥내 투여는 용해 상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 투여 시험 물질은 당연히 투여가 용이해야 되겠죠. 어떤 물질 같은 경우는 용해도가 떨어져서 뭐 저희들이 이 투여 액량 안에 뭐 의뢰자분들이 뭐 되게 많은 양의 투여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물질의 성상이 되게 점성이 강하고 뻑뻑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투여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존대에 실질적으로 그런 물질을 빨아 올릴 때 빨아 올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투여 액량을 늘려서 그 농도를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투여량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투여의 용이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물리학적으로 안정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제물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이 조제물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뭐 단회 투여 독성 시험, 그다음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하기 위해서 용량 결정 시험이라고 DRF 독성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출을 할 때 저희들이 허가 기관에 제출을 할 때 조제물 분석이 반복 같은 경우는 뭐 필수지만 DRF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닌 사항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들이 이제 실험 일정이 다급하다 보니까 조제물 분석을 하려면 이제 밸리데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DRF를 먼저 실시를 하고 나중에 밸리데이션 잡고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옆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왼쪽은 용해 제재겠죠.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균일하지 않는 현탁 제재. 아래 지금 내용물들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균일한 현탁 제재인데 이게 저희들이 DRF를 했었을 때는 물질 자체가 육안상으로 되게 균일해. 그래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야 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뭐 4주 DRF 독성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용량, 거기서 나타난 어떤 변화를 바탕으로 13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의 용량을 잡아서 시험을 들어갔는데 갑자기 조제물 분석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밸리데이션을 잡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의 균질성이 확보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육안상으로는 균질할지라도 이게 조제물 분석에서 저희들이 저중고를 따로따로 측정을 했었을 때는 균질하지 못한 경우도 나오고 뭐 천연물 같은 경우는 건기식이죠. 그러니까 천연물이나 그런 것들은 그 스폰서분들이 주는 COA상의 함량 조건과도 되게 달라요. 이게 건기식의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제물 분석을 밸리데이션 웬만하면 빠르게 실시를 해서 DRF 실험 전에 완료를 한 다음에 DRF 실험 때도 한번 예비 시험격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 거기서 균질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영제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조제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만약 부영제를 바꾸게 되면 독성 시험에 미치는 영향이 또 조건이 달라지다 보니까 DRF 실험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는 어떤
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재물 분석에서 조재물 분석을 미리 확인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여 액량인데요. 투여 액량 같은 경우도 뭐 동물에게 여러 투여 액량을 아무렇게나 투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면 각 동물별 그다음에 각 투이별 투여 부위별 투여 액량이 어떻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CRO에 보면 이걸 바탕으로 뭐 SOP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 권장 투여 액량을 바탕으로 투여 액량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기재된 부분들은 권장 말 그대로 권장 투여 액량이에요. 근데 만약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약물이 뭐 이보다 더 많은 투여 액량을 투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빡빡하기 때문에 투여량을 늘려야 된다. 더 내가 원하는 투여량을 뭐 설정하고자 할 때 그럴 경우에는 투여량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아 무조건적으로 이 권장 투여량보다 높으니까 안 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물한테 예비 투여를 한번 실시를 해보는 거예요. 한 예로 뭐 투여량이 20ml/kg가 권장 투여액량인데 30ml/kg로 한번 예비 투여를 해서 동물한테 고통이 있는지 아니면 그 투여액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특별한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투여액량을 뭐 엄청나게 뭐 100ml까지 높이지 않아도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 시험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투여량의 설정입니다. 그래서 투여량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DRF 독성 시험이나 아니면 짧은 GLP 독성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반복 본 시험에 대한 투여량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뭐 ICH-M3R2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 고용량 설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독성 시험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디자인된 독성 시험의 설계는 보통 고용량에선 독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저용량에서 무독성량이 잡힌다. 라고 했었을 때 원래 좀 제일 바람직한 독성 시험의 설계예요. 저용량군에서 무독성량이 잡힌다.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성 실험을 하다 보면 물질이 독성이 없어서 독성이 아예 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독성량이 뭐 중간 용량에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고용량을 이제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라 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MFD라고 해서 최대 투여할 수 있는 가능 용량입니다. 한 예로 뭐 저희들이 아까 권장 최대로 이 동물한테 투여할 수 있는 투여 액량이 20ml/kg인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물은 5000mg/kg가 최고로 들어갈 수 있고 동물한테 투여할 수 있다면 MFD는 당연히 5000mg/kg겠죠. 그리고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투여 액량이 보통 이제 뭐 0.2ml/head로 마우스한테 정맥 투여를 한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세포 수는 또 정해져 있어요. 물 세포의 특징에 따라서 뭐 세포가 크기가 작게 되면 뭐 당연히 여러 셀 수가 들어가겠지만 뭐 MSC나 이런 부분들은 뭐 세포가 크기 때문에 또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투여량 설정을 하는데 MFD를 고용량으로 이제 뭐 고려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MTD라고 최대 내성 용량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라 해서 뭐 MTD 같은 경우는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실험 동물의 사망을 일으키지 않고 뭐 심각한 독성이 아니라 적당한 독성을 나타내면서 뭐 대조군 대비 10% 이내의 체중 증감을 나타내는 용량이다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MTD를 고용량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MTD를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DRF 독성 시험에서 이제 한계 용량이라고 해서 보통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는 1000mpk 그리고 천연물 의약품 같은 경우는 2000mpk 그다음에 건기식 같은 경우는 뭐 5000mpk, 10000mpk 투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도 투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건기식은 MFD로 보통 투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화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포화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한테 뭐 저희들이 TK 실험을 하게 되면 PK 프로파일러 해가지고 AUC라 해서 전신 노출을 비교를 해요. 근데 한 예로 1000에 500, 1000, 2000mpk를 동물한테 투여를 해서 저희들이 피를 뽑아가지고는 TK 프로파일을 봤는데 500에서는 뭐 AUC가 어느 정도고 1000에서는 AUC가 어느 정도인데 2000은 1000하고 AUC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도가 비슷한 거예요. 포화돼가지고는 더 이상 얘네들이 2000을 투여해도 1000 투여한 거랑 동일하고 3000을 투여해도 1000 투여한 거랑 동일하게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독성 실험에서 2000, 3000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포화 농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AUC 관련해서 임상의 AUC 대비 50배 정도를 고용량으로는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ICH M3R2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재되어 있지만 뭐 잘 디자인된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독성이 관찰된 용량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우선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량군을 설정을 한 다음에 어떤 특별한 뭐 공비나 공차를 이용해서 저용량, 중간 용량과 저용량을 뭐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용량을 설정할 때도 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저희들이 임상 예정 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예정 용량보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체표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뭔가를 사람의, 그러니까 동물의 용량을 사람의 용량으로 변환을 했더니 임상 예정 용량보다 작다. 그럼 저희들이 거기서 무독성량이 설정을 되면 솔직히 이 물질 자체가 개발이 무의미한 거거든요. 솔직히 임상에서 투여하는 용량보다 더 낮은 용량에서 무독성량이 그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용량 설정을 할 때는 임상 예정 용량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용량 같은 경우는 뭐 노아엘이나 노엘을 설정하는 용량이고, 그 다음에 뭐 중간 용량 같은 경우는 등비 중앙이라서 고용량과 저용량의 등비 중앙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예로 고용량이 1000, 500, 250, 중간 용량이 500, 뭐 저용량이 250이면 공비가 2잖아요. 이러한 공비는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냐라고 되어 있을 때, 뭐 경구 투여가 비경구 투여보다 이제 공비를 좀 더 크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용해도가 적은 물질, 그 다음에 독성이 낮은 물질, 그 다음에 뭐 스몰 몰레큘보다는 뭐 생물학적 제재나, 그 다음에 그 천연물의약품 같은 경우가 공비를 더 높게 가져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경구 투여 독성 실험을 하게 되면 뭐 공비 3을 일반적으로, 공비 2도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만, 뭐 저희들이 조금 더 뭐 DRF 독성 시험에서는 2.5에서 3까지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서도 3으로도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맥내 투여나 그런 부분들은 3까지가 아니라 보통 공비를 2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거를 이제 뭐 그 기관의 시험 책임자나 아니면 실험을 진행하신 분들이 그 실험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을 해야지만이 이게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인지 아닌 변화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이 독성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또 고려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왔거든요. 우선은 독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성이 포함된 용량이 반드시 포함되게끔 디자인을 해라. 이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아예 무독성이거나 저독성인 물질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뭐 독성이 충분히 관찰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상 대비 투여량이 뭐 충분히 안전력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가, 뭐 식약처에 허가 자료로 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독성 나오는 용량이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는 재시험을 했던 경험도 존재를 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독성이, 저희들이 어떤 뭐 스폰서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깔끔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식약처나 규제기관에서는 고용량군 정도에서는 독성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와야지 되지 않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독성, 뭐 임상 대비 100배 정도의 우리가 무독성량을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거야라기보다는 또 고용량군 같은 경우는 독성이 어느 정도 관찰되는 게 좋다. 근데 이 부분도 뭐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때때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보안이나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경우도 존재하고, 뭐 재시험을 했던 경험도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 개발을 하는, 이제 개발하시는 약물에 대한 어떤 양리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동물한테 투여를 하면 그 양리작용이다 이렇게라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독성학적으로는 과도한 양리작용 자체는 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리작용도 너무 과도하면 그것도 독성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간에 회복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독성은 아니지 않다. 한 예로 주요군에서 저희들이 어떤 심각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얘네들이 회복기간에 약물을 끊으니 회복이 됐다. 그럼 이건 독성이 아니지 않냐. 아니, 그게 아니라 주요군의 동물한테 어떤 심각하게 고통을 일으키는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심각한 독성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회복 기간 때 그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DRF 독성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독성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 실험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DRF 독성 시험에서는 뭐 사망이 조금 나타날지라도 설치료 기준으로 용량을 조금 높여가지고 좀 어떠한 독성이 나오는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체중 DRF 시험에서 저희들이 혈액이나 뭐 여러 가지 변화도 보겠지만 그중 체중 변화에 좀 유심히 그 저희들이 신경을 쓰면서 뭐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이제 디자인하는데 참고를 해라라는 의미로 기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DRF 독성 실험을 저희들이 용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실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혈액학적 변화가 되게 뭐 부형제 대조군 대비 한 예로 ALP 간장 관련 수치죠. ALP가 어떤 경우에 막 3배가 높아졌어요. 100이 정상 수치 범위인데 300이에요. 그러면 DRF 독성 실험을 할 때 아 이거 간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 변화는 되게 심각한 변화야라고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그 용량을 포함해서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을 해봤는데 해봤더니 수치는 높아지되 조직학적인 변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독성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수치가 뭐 10배 이상 튀어서 조직학적인 변화가 역으로 조직학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더라도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서 독성으로 잡혔던 적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무조건적으로 DRF의 결과 그대로 반복투여 독성시험에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임상 예정 뭐 임상 예정 용량이나 그다음에 MFD 같은 거를 고려해서 뭐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체표 면적 관련해서요. 뭐 FDA에서 MRSD라고 해서 임상 초의 용량을 이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사람과 동물의 체표 면적을 고려해서 뭐 어떤 식으로 변환을 하면 이게 동물의 용량이 사람의 용량 몇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표예요. 물론 이건 경구 투여 독성 시험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뭐 경구뿐만 아니라 정맥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동물한테 한 예로 설치 레드 저희들이 독성 실험을 했는데 무독성량이 뭐 62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레드 옆에 보시면 divide animal dose by 6.2 돼 있잖아요. 그럼 620에서 6.2를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safety factor라고 해서 이제 사람 내에서의 어떤 그 안전계수라고 해서 어떤 서로 간에 뭐 개체 차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팩터 10을 나눠주면 그게 이제 임상에서의 어느 정도 투여량이다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상 예정 용량을 고려하라는 부분이 아 내가 고용량이랑 중간 용량, 저용량을 설정했어. 근데 만약 저용량군에서 노아일이 설정되면 이거 HED를 계산해가지고 해보니 임상보다 작아. 그러면 공비를 줄여서 저용량군을 아니면 공비가 아닌 공차로 해가지고 저용량군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표를 또 바탕으로 뭘 볼 수가 있냐면 지금 도그 같은 경우는 1.8이고 레드 같은 경우는 6.2예요. 근데 보통 독성 실험을 하게 되면 설치류 독성 시험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설치류 독성 시험에 뭐 DRF 정도를 하고 나서 비글 DRF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비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물의 값도 비싸기도 할 뿐더러 어떤 아까 그 사망이 나타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 설치류를 진행을 한 다음에 체표 면적을 고려하면 약 3배예요. 그래서 설치류에서 2000MPK로 저희들이 고용량군을 진행을 했는데 별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럼 통상적으로는 3분의 1로 해가지고 약 600에서 700이겠죠. 그럼 비글의 용량을 한 600에서 700 정도로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DRF를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외사파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어떤 투여량을 설정하는데도 이 표를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사람한테 외삽 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사람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동물의 해부학적인 구조가 다른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한 예로 저희들이 13조 반복투여 독성심을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레드 같은 경우는 위가 세미랑 비세미라는 부분으로 해부학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세미예요. 모든 부분이. 근데 투여를 했더니 저희들이 비세미에서 어떤 이러한 변화가 나와서 이게 동물한테는 되게 고통을 영향을 미쳐서 독성학적으로 유의한 변화고 무독성량이 떨어졌다. 근데 이걸 실제 사람한테 외삽할 때는 사람은 비세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 본시험 조건 하에서 무독성량은 이거지만 다만 사람과의 그 동물의 해부학적인 구조로 이거는 사람에서 외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기술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사람한테 외삽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OECD TG452 해가지고는 이제 만성 독성 시험에 대해서 아까 뭐 자세하게 관련된 가이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에 대해서 이제 계략적으로 지금 시간이 뭐 지난 것으로 여기 나오긴 하는데 계략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략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저희들이 만성 독서 실험을 할 때 OECD랑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게 OECD에 기재된 걸 보시면 아마 뭐 중간 도살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약품에 만성 독서 실험을 할 때는 중간 도살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설치류 같은 경우는 뭐 밑에 보면 순화 기간이죠. 동물이 입수되고 나서 순화 기간을 최소 7일 이상 가져라. 그리고 투여 개시 시에 주령을 8주령 뭐 이내로 투여를 해라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더 설치류 대비 그 순화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것도 OECD TG409나 그런 데에 이제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투여 개시 시 원령이 9개월령 전에는 투여를 해라. 한예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약물을 어떤 실험을 의뢰를 해가지고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 시험물질에 문제가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럼 투여를 일주일 늦춰줄 수 있냐, 투여를 3주 늦춰줄 수 있냐, 투여를 아니 무기한 늦춰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아마 시험 기간에서는 그 뭐 내부 일정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이 최소 투여 개시해야 될 때 8주령을 넘지 않는지 한 예로 9개월령을 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의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리수 같은 경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리고 일반 증상에서도 뭐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제네럴 클리니컬 사인뿐만 아니라 뭐 상세 관찰 실험이라고 해서 뭐 투여 전과, 투여 1주차,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투여 관찰을 해라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 관찰 실험이라고 센서리나 그다음에 그립 스트렝스, 모터 액티비티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로덴트에서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안과학적 검사, 그다음에 체중 측정 이런 부분들은 기타 일반 독성 실험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체중 측정 뭐 측정하는 주기나 아니면 이런 부분 마리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OECD TG452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식약처 가이드라인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화학 물질이긴 하지만 OECD TG407, 408, 409도 있어요. 저희들이 13주 뭐 경구 투여지만 13주 반복 투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뭐 유리날리시스, 헤마톨로지, 클리니컬 바이오케미스트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중간 도살군이 OECD TG452에는 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12개월 때 뭐 이렇게 따로 해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성 독성 실험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설치류에서는 그냥 저희들이 세크리파이스 했을 때 주요군 같은 경우는 주요군 부검 시 혈액 검사 실시하고 있고요. 회복군 같은 경우는 회복군 부검 시 그걸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요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비설치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여를 체혈이 가능하고 요 검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뭐 투여 전 39주짜리를 저희들이 한다라고 하면 투여 전에 혈액 검사, 요 검사, 뭐 혈액 생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투여 13주 정도에 중간 체혈을 해가지고 중간 요검사를 해서 또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검 전 39주째 데이터가 이렇게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뭐 독성 평가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그 만성 독성 시험의 결론도 무독성염과 표적 장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설치류랑 비설치류를 이용한 일반 독성 시험, 특히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ICH-S4 가이드라인의 이제 투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고려를 해서 시험을 실제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험을 의뢰하셨을 때 뭐 좀 투여량의 설정을 완벽하게 제대로 설정을 한 다음에 제대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명확한 무독성염과 표적 장기를 이렇게 확인이 됐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린 시간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